안녕하세요, 문추입니다. 이번 영상은 목살 스테이크입니다. 자, 미트박스와는 두 번째 콜라보 영상인데요. 이 목살은 칠레 아그로 슈퍼 고원돈이라는 정말 맛있는 브랜드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구이용으로 수입산을 최고로 치는 게 아그로 슈퍼 고원돈입니다. 목살이랑 삼겹살은 냉동으로 오지만은 냉장에서 천천히 해동을 잘하면은 정말 맛있습니다. 뭐 호불호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딱 오는데 총 뭐 한 박스에 다섯 팩이 들어있고요. 저번에 학생 영상은 개인이 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긴 한데 요거는 일반 개인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 자, 손질할 거는 별로 없어요. 목살이 정말 잘 손질되어 오니까 이대로 커팅을 하면 됩니다. 반으로 잘라서 단면을 보여드릴게요. 자, 단면. 어우, 예쁩니다. 오, 컬 좋은데? 오늘 할 목살 스테이크는 일반적으로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목살 필라프에서 목살이랑 뭐 볶음밥이랑 같이 나오잖아요. 그거보다 조금 더 맛있는 그런 피쉬 소스 베이스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제가 예전에 폭찹으로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. 그 소스를. 그 소스를 똑같이 응용해서 목살에다가 한번 적용시켜서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목살 스테이크 두께는 1.5에서 2cm 정도로 잘라줄게요. 한 2cm 정도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이렇게 도톰하게 구웠을 때는 뭐 숯불에 구워서 먹으면 맛있겠죠? 구이용으로 훨씬 더 얇게 썰어도 됩니다. 자, 그럼 저는 이 두덩이로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정말 맛있는 목살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겠습니다. 식초 1, 피쉬 소스 2, 간장 1, 케첩 1, 후추 조금, 그 다음 다진 마늘 한 스푼 쓰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마늘이 없어가지고. 그 다음 저는 마늘 분을 쓰는데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. 그 다음 설탕 3, 여기에 살짝 매콤한 걸 원하시면은 스리라차 소스를 한 스푼 넣어주셔도 좋아요. 맛있습니다. 자, 이제 목살을 여기다가 넣어서 뭐 최소 1시간 아니면은 하룻밤 정도 냉장고에서 재워주시면 좋습니다. 하지만 오늘 저는 바로 한번 해볼게요. 저는 한 15분 정도만 재우고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름을 둘러주고 중약불에서, 너무 강하지 않은 불에서 천천히 익혀주겠습니다. 이게 뭐 설탕도 들어갔고 여러가지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양념류는 너무 강한 불에서 구워주면은 금방 겉이 타요. 속은 덜 익었는데. 천천히 익혀줍니다. 보통 한 이 정도 두께를 익히려면은 한 6분에서 7분 정도가 소요됩니다. 자, 꾸준히 불 조절을 잘해서 겉이 너무 많이 타지 않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. 자, 한 이 정도 익혀주겠습니다. 설탕 때문에 겉이 까맣게 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살짝만 끓고도 다 떨어집니다.
파슬리 가루로 샥 마무리해주면은 문추의 목살 스테이크 완성됐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어요. 와,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목살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자, 한 입 먹어볼게요. 와, 야, 기가 찹니다. 아까 전에 피쉬 소스 만들어 둔 양 딱 그 정도가 한 150g에서 200g 두 덩이 정도 딱 적당합니다. 살짝 짭짤하게. 그리고 구운 대파. 아시죠? 대파 구우면 진짜 맛있는 거. 고기가 아, 진짜 맛있어요. 부들부들합니다. 목살 식감이 막 너무 물렁하지도 않고 비계가 같이 있어서 약간 아삭하면서 부드러운 맛? 또 도마에 구운 목살. 짭조름하니 너무 맛있어요. 아이들한테 해줄 때는 물을 살짝 더 추가하셔서 조금 덜 짜게 드셔도 괜찮고, 레시피가 진짜 좀 괜찮거든요. 간단하니까 한번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느끼할 때는 직접 만든 오이 피클. 이 오이 피클 레시피도 제 예전 영상에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. 자,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